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평가를 찾는 게 저의 가장 주된 매매법이다 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댓글에 어떻게 찾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주식 영상을 1년 전부터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매매했던 내역을 가지고, 기회 닿는 대로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딱히 뭐 공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던 게, 생각해보니까 이걸 공식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나저나 전염병이 지금 계속해서 아직 뭐 돌고 있는데, 제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적 강자 뭐 가릴 것 없이 모두한테 이로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들 모두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뭐 힘듭니다. 7살짜리 아들이 집에만 있고 유치원에도 못 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고3 수험생을 가진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장 상황을 보면 이제, 조정이 있었죠, 그죠? 저는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테슬라란 종목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한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똑같은 방법, 저평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한 종목을 매수했고요. 비중을 아주 작게, 좀 작게 조절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똑같은 매매법이라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될지 사실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다. 예, 제가 하는 게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똑같은 매매법인데 비중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비중도 뭐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가 되죠. 예. 왜냐하면 현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가 그렇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대단히 실력자들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명한 분들의 어떤 강의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쓴책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관심 있게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그냥 했었고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여 뭐 다른 어떤 고수라든지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는 건 좋은데 보고 나서 반드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막 무슨 수학 공식 하듯이 수학 공식에 뭐 적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곱씹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면 그게 자기 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걸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결국 경험이고 논리인데 이 논리가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본인이 스스로 직접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거는 그냥 거르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첨예하게 나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가 아니고 이건 정말 악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은. 그럴 때 과감하게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일 때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달만 해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2015년 때 제가 부동산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게 저 외에 뭐 누구도 대중들의 생각도 그랬고요. 주변에서도 그랬고 누구도 그렇게 많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판단을 믿었던 거죠.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빚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그 2년 정도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죠.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 언제 뭐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경제 위기 같은 게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나니까 네, 괜찮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잘못된 판단을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구나. 대중은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랜 시간 이 주가를 잘 관찰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는 게 생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섹터를 나눴지 않습니까? 섹터. 바이오 섹터에 뭐 요런 애들이 있고 자동차 섹터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화학에는 삼성 SDI, 뭐 LG화학 이런 애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섹터가 가면은 대부분 다 동시에 가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그냥 단순합니다. 시장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달리는 상황에서는 셀트리온도 같이 달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예, 동시에 올라간다는 거죠. 섹터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관찰이 다 되잖아요. 이게 감춰진 게 아니고 차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꾸준하게 오랜 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거의 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거의 다 저는 다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뭐 22평선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22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거 관찰만 해보면 다 나오는 논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런지 왜 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논리가 맞다면은 그건 거의 맞습니다. 저는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도 막 사진 않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막 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 돈이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도 막 하겠습니까? 아니 막 못해요. 그 사람들도 돈이 아무 많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관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외국인 세력도 있고 수많은 기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매수원 매도원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은 논리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법칙이나 또는 어떤 이러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호재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면 다음에도 비슷한 이런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예전에 이러이러한 호재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이 됐어요. 다음 기회가 됐을 때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호재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진짜 되는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든 뭐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 그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매매법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이 떨어지더라. 그럼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근데 그런 것도 알수 있죠. 그냥 바로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장을 보니까 떨어지네. 그럼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미장이 또 떨어지면 우리나라 장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누구나 알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냥 배우는 겁니다. 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시장을 관찰하면서 다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매매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비중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15년에 부동산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빚까지 엄청나게 땡겨서 때려 박은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3월 달에 이때 최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죠. 그게 바로 비중 조절이에요. 일종의 기회가 왔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정말 과감하게 쏟아붓고요.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상황, 지수로 한번 볼게요. 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약간 불확실성한 그런 자리란 거죠. 그리고 미장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확산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150명씩 하루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쏟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그러면은 이제 저평가 매매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저평가 매매든 여러분이 만든 매매법이든 뭔가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비중을 지금은 작게 하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예,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자기가 만든 논리가 시장에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지고 여러분의 어떤 매매법이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에 많은 고수분들이 하는 영상 이런 걸 보고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제 주식에서 제일 제가 볼때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잃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주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걸려요. 예, 그게 좀 짧을 수도 있죠. 뭐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어떤 투자 경험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그렇게 안 해봤으면 주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전 나름 빨리, 좀 빨리 적응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성급하게 너무 이렇게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발짝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는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낚시는 사실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예,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청약 한게 내일 나오네요. 저도 아마 6주, 7주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7주 정도 되는데, 7주가 조금 안 돼서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주인가 줄지 7주일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 나오면은 그 내용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치킨값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